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심한 시간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뭐 이런 저 글로벌 투자 전략 하시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충 다 된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설 연휴 전후로 뭐 가격 조정은 거의 끝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 연휴 전이라는 게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FOMC 전후로 네. 물론 뭐 FOMC 전후 그 파월 의장이 뭐 엄청난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을 볼 때 좀 중요한 게 그 심리 지표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리 지표들 중에는 일부 네. 좀 거의 바닥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이는 네. 신호들이 몇 개 있어서 네. 저는 이제 그런 신호들을 보면은 최악의 국면은 좀 뭐 이번 설 연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하고 아 물론 이제 제가 입방정 떨면 안 돼. 왜냐면 또 요즘 하도 뒷심이 없어서 네. 미장도 뒷심이 없더라고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죠? 지금 나스닥 선물하고 뭐 다 뭐 이 선물들이 제법 많이 오르고 있어요. 특히 나스닥 선물 거의 2% 가까이 네. 오르고 있으니까 불과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한 뭐 한 시간 뭐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 상태가 유지되고 더 증폭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을요 최대 7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빅스텝이라 그러죠. 네. 3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데 한 번에 50bp 올린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 뭐 3월이야 땡겨서 할 수도 있다 그건 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내러티브가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네.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네. 지난 11월 들어서면서 많이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이제 파월 의장이 다 아시겠지만 그 한시적 인플레라는 일시적 트랜지토리 예, 그 표현을 이제 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 조금 긴축이 빨라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예. 이제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최대 7회 그다음에 뭐 3월 달에 뭐 50bp 이거는 좀 약간 좀 과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미국 연준이 그 금리를 물론 이제 예전에 막 50bp씩 올린 적도 있고 200bp 올린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네. 1년에 뭐 6, 7번 금리 오른 적도 꽤 네. 있습니다. 뭐 네. 94년에도 그랬고 뭐 88년에도 그랬고 네. 2004년에도 그랬고요. 근데 그래도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 예를 들면 2% 3%대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네. 금리를 내릴 때 50bp씩 이렇게 인하한 적은 있지만 네. 인상할 때 50bp씩 올린 적은 2000년 들어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1980년대 뭐 이럴 때 네.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막 그때는 뭐 미국 경제 성장률 막 4% 5% 나오고 네. 물가도 뭐 지금은 이제 막 7%긴 하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고 뭐 그때 당시 이제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이때는 에버리지 물가 상승률이 이제 3, 4% 이상 됐었으니까 네. 이제 그때는 뭐 그런 50bp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어떤 실물 경제 지표들에 비하면 미국의 지금 실질 금리가 너무 낮긴 너무 낮다는 거죠. 예. 뭐 지금 미국의 물가가 7%인데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0에서 0.25면 이제 실질 금리로 치면은 뭐 마이너스 6% 7%대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많은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갔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이 1.75%라는 거죠. 그 코로나 때 그냥 제로 금리까지 낮출 때 그 전이 1.75였어요? 네. 오, 그러면 뭐 몇 번이에요? 네 번, 일곱 번. 그래서 일곱 번 얘기가 네, 나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두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 그 1월 달에 미국의 네. 실업률
그다음에 지난 12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4%가 깨졌잖아요. 완전 고용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이러다가 너무 늦겠다. 너무 늦어서 소위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시점을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걱정들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이 70년대 이후에 미국의 실업률이 4%를 깬 적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민자 수가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해에. 인구가요? 예, 그 이민자가요.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안는데요. 이민자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민자가 준다라는 얘기는 미국에서 사실 조금 허드렛 일, 그다음에 값싼 노동력이 지금 없어지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대부분 그분들이 히스패닉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015년, 16년만 해도 한 해에 한 100만 명씩 들어왔는데 2020년, 21년 요 사이에 20만 명 들어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때문에 2008년, 2009년 요때 이제 한번 확 줄고 코로나 때문에 더 줄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물가가 정말 일시적이라고 쳐도 떨어진다고 쳐도 이게 혹시라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민자 수가 덜 들어오고 그러면은 차근차근 차츰차츰 이 어떤 기본적인 물가 상승 그다음에 임금 상승이 같이 맞물려서 되게 생각보다 길게 고물가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지난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새해 들어서면서 미국의 연준에서 이제 이런 인식의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어쨌든 코로나 이전으로 기준금리 올린다라고 하면 딱 일곱 번이긴 한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아 저는 올해 세 번, 네 번 이렇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언제 처음이에요? 3월이에요? 네. 그러면 통상 369? 369, 12. 369, 12? 예. 그 정도만 올리고 예를 들면 뭐 QT도 안 하고 그러면 장을 회복되겠네요. 완전 회복하는 거죠. QT는 할 것 같아요? QT는 여름 지나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그 이런 금리 인상 관련해서 조금 꼬인 거는 뭐 앞서도 말씀하셨던 거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지난해 12월 12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좀 들었는데 예. 막상 사실 뭐 러시아가 이제 막 국경으로 이제 병력을 이동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예. 이게 뭐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 연초에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약세장은 딱 두 가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을 해서 이제 리세션이 오는 경우하고 신용 경색이 와서 이제 리세션이 오는 경우 요 딱 두 가지인데요. 뭐 지금 당장 그 연준이 뭐 신용 경색을 일으킬 만큼 통화 정책을 강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유가는 지금 뭐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얼핏 계산을 해보니 그 러시아가 미국으로 가는 유가, 그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유가가 하루 평균 한 200만 배럴 정도 되는 걸로 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그 규모면 사실 그 지금의 어떤 수요와 공급 간의 어떤 어떤 회귀 분석상으로 보면은 유가가 한 40불 정도 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유가가 80불 때인데. 이제 40불 오르면 이제 120불이잖아요. 큰일 나지. 근데 그 99년 2000년도에도 그랬고 2006년 2008년 그 서프라임 직전에도 그렇고 항상 미국 경제가 좋다 좋다 하면서 망가졌던 많은 고유가죠. 시간을 중 하나 고유가 고유가예요. 특히 그 자동차를 많이 타는 미국 소비자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가격이 이게 두 배, 세 배 되면은 소비를 줄여야 되고 미국은 GDP에서 소비 비중이 60% 70% 넘기 맞아요.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데요. 이게 작년 초에 그러니까 이제 2020년 말에 유가가 50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정말 100불을 넘는다 또는 뭐 그 120불을 간다 이제 이러면은 사실은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이고 뭐고 간에 약간의 리세션의 위험이 있고 리세션이 있으면은
미국 주가는 고점 대비 20, 30% 이상은 늘 빠졌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인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스텝이 늦었다라고 보고 이사님 있습니다. 리세션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가 물론 이제 뭐 절대 유가 100% 아니 100불 120불 가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을 위해서 그건 거의 재앙 수준이니까 그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100불 넘어간다고 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빠질 수 있습니까 현재?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그 미국의 4분기 GDP는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1분기에는 아마 한 그 지난해 전분기 대비해서 한 2%대 초반대 정도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가가 그렇게 더블이 나버리면 사실은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1%대로 떨어지는 건데 1%대로 떨어지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약간 좀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고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입장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대나 1%대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실은 굉장히 리세션스러운 이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리세션은 아니면 리세션의 분위기가 날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리세션 네. 리세션 분위기에다가 고유가면 당연히 저 물가가 계속 오를 테니까 주식시장이 제일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그렇다고 이렇게 미국의 소비자들이 네. 기름값 때문에 소비를 못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경기 안 좋다고 해서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가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아, 연준이 이두저도 못하는 상황? 네. 사실 경기가 그냥 안 좋으면은 뭐 또 QE를 할 수도 있고 뭔가 부양책을 쓸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올려야 된다 하고 다 밑밥 깔아놓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빵 터지면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상황이 이제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이고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됐을 때는 사실 주식시장은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주식시장이 좀 미리 좀 감지하면서 약간 좀 더 많이 빠졌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통 금리 인상이나 이렇게 통화 정책이 바뀔 때 주가가 조정을 받긴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그 QE 끝나고 이제 테이퍼 가는 시점에서는 한 7% 8%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 말에도 처음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미국이 S&P 500 기준으로 10%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10% 조정, 뭐 7, 8% 조정은 통화 정책이 변할 때 늘 있어 왔다. 네. 그래서 통상적인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도 안 거죠 그건 뭐. 네. 근데 지금 낙사지수가 뭐 고점 대비 한 20% 이렇게 그렇죠. 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단순히 통화 정책의 변화 플러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지금 이도 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률 둔화까지도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반영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줄여야 돼요? 저는 그 회복은 할 건데 예. 회복은 할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더 빠졌다고 올라올 거냐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냐 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최악으로 안 간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거의 이제 그 설 연휴 전후가 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줄일 건 아닌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게 되면 저는 조금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적자가 나는 성장 기업들은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주들도 그 제가 이제 그 가로축에다가는 소위 이제 ROE, 그다음에 Y축에다가는 이제 PBR. 보통 이제 PBR하고 ROE가 이제 약간 선행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요국들의 지수들하고 주요 섹터들의 이제 PBR, ROE를 좀 그려봤더니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 지난 2, 3년 동안 나스닥이 좋았던 이유는 네. ROE가 제일 높더라고요. 30%, 35%가 되니까 네. 가장 높았는데요. 이게 그 다우지수나 S&P 500은 그 선형 관계 속에서 좀 그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는데 나스닥은 최근에 보면은 ROE 30%, 35%의 비율에 비하면은 여기 좀 위에 있어요.
오버밸류라는 거죠. 조금 비싼 게 있고 사실 나스닥을 주가를 끌어올린 게 결국은 뭐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 특히 이제 한 8개 9개 되는 뭐 이 그 팡류의 주식들에다가 뭐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합쳐 있는 이런 주식들인데 네. 이런 주식들은 그러니까 좋아서 비싼 건 맞는데 지금은 약간 이런 그 ROE, PBR과의 어떤 관계로 봤을 때는 조금 위에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하게 돼서 회복을 하게 되면 저는 적자인 상태에서 여전히 높은 밸류를 받는. 근데 그거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없잖아요. 네, 적자 네. 상태에서 밸류가 다 돈 엄청 많이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팡류의 주식들 중에서도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이익에 비해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기업이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은 조금 하필 아마존 좀 부담이 좀 있어 보이고 네.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는 별로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ROE 대비 이렇게 딱 보면은 그래도 뭐 그 어느 정도 합리적인 레벨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은 뭐 그 PER도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도 이제 30배 뭐 28배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아주 비싸진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팡류 내에서도 빅테크 기업들 내에서도 조금 그 상대적으로 이제 비싼 성장성만으로 약간 뭐 PPR 뭐 70배 80배 이렇게 봤던 기업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주식 주가로만 보면 빅테크 뭐 이런 팡류 중에서 물론 넷플릭스가 최근에 뭐 급락을 해서 그런 거지 아마존이 제일 퍼포먼스 안 좋았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인건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겠네 저 회사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들 실적의 이번에서도 예. 좀 특징이 어쨌든 의외로 인건비 부담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JP모건도 그렇고 골만삭스도 네. 뭐 인건비 부담 네. 때문에 실적을 안 좋게 본다 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그 이민자 수가 확 줄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스물스물 이제 막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미국도 보면은 그 인력 시장 노력 노동 시장의 구조가 약간 이분화돼서 네. 완전히 이제 막 그 금융이나 소프트웨어나 엔지니어들처럼 정말 그 고소득층도 인건비가 되게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없어서 허드렛 일을 했었던 약간 그 저가 노동력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같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급 인력도 올라가고 예를 들면 개발자 같은 사람들 네. 그 뭐 부르는 게 값이더군요. 요즘 한국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뭐 배달이라든지 뭐 그죠? 예를 들면 뭐 패키징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올라가는 인건비 같이 올라가니까 너무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들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사실 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이번에 또 실적이 되게 좋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어떤 부담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인력으로도 충분히 기존의 비즈니스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인건비를 좀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익을 통해서 감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막 그 엔지니어도 뽑아야 되고 뭐 또 택배 그 운반하시는 분들도 계속 뽑아야 되는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근데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도 뉴스 보고 아니 뭐 골만삭스가 무슨 인건비 때문에 뭐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 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워낙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고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로 진입할 때 그런 IB나 뭐 커머셜 은행에 들어갈 때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한 9만 5천 불 받았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 많이 올려줬대요. 그래서 11만 불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통상 연말에 뭐 잘하면 100% 못하면 50%. 그럼 잘하는 부서에 갔다 그러면 신입사원이 20만 불 받는 거예요. 그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일이 너무 힘드니까. 누구 얘기 들으면 100시간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100시간 일한대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긴 하는데 요즘 미국 젊은 층들도 넥타이 딱 메고 월스트리트 머리 기름 쫙 바르고 뭐 에? 그래가지고 또 거의 상명하복이잖아요. 예.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애플, 예. 구글 에? 혹은 뭐 페이스북 이런 데 가서 아, 청바지 입고 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월스트리트부터 연봉 조금 낮지만 경력직은 또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는 높아지고 실리콘밸리는 스테이블하다는 거예요. 개발자 이런 사람들 빼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진짜 안 가려고 하니까. 옛날에 뭐 아이비리그 나오고 뭐 와튼 나오고 그러면 다 월스트리트 가는데 요즘에 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높아지는 이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런 데 가는 게 꿈이었는데 옛날에. 아이고 그것도 어렵고 국제 유가가 아까 120불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그거는 추론이죠. 예, 제 추론입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는 건 아니시죠? 예, 저는 뭐 최악으로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이제 조금 정치적으로 보면 안 그럴 것 같지만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수세 약간 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좀 네. 몰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특히 이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중국도 문제도 그렇고 사실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보니 네. 뭐 지금 약간 러시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감을 높이는 이 목소리들을 막 높이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또 이제 영국이나 미국 그 대사관 직원들 이제 대피하라고 얘기한 거 이제 그게 또 이제 결정적으로 좀 그렇죠. 그 시그널 줬기 때문에 아프간도 그랬잖아요. 아프간도 네. 그죠? 혹시나 하게 되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다운사이드가 사실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아직 저희가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그것까지 감안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바람이고 왜냐하면 그 전쟁 나면 큰일 나거든요. 유가가 수직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전쟁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바람은 제가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안 할 것이다. 안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전선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요즘에 최근 조금 나눠졌지만 오미크론 내지는 네. 그렇죠? 코로나19와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양쪽 다 그럴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전쟁을 한다? 그러다가 잘못 핸들링하면 더 골로 가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서로 좀 조심하지 않을까. 그죠? 그냥 나토 가입 같은 걸 조금 늦춰주고 미국은 다른 지역에 증원하고 뭐 그런 정도에서 합의라고 하나 봉합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그냥 상상 희망해로. 네. 미국 주식이 낫습니까? 한국 주식이 낫습니까? 현재 우리 허재현 의원 보시기. 아 저는 여전히 미국 주식이 낫다고는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스타일의 변화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뭐 ROE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네. 한국 시장이 ROE PBR로만 보면 네.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빠져서 되게 싸 보이는 거지. 네. 사실 ROE가 저희가 한 10% 조금 뭐 약간 그 정도 레벨이고 미국 네.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평균이 ROE가 이제 30%가 넘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비싸고 잘 가는 게 사실 합리적인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이 주가가 많이 가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올해 이제 좀 제가 생각했던 테마는 뭐냐면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건비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어쨌든 계속 그 디지털화를 할 거다. 네. 그래서 인건비를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거고 예. 이익 마진이 이제 조금씩 악화되는 기업들이 생겨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줌이나 코로나 때문에 되게 수혜가 컸던 업종들의 이익이 약간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 2년 동안의 어떤 코로나 수혜는 이제 좀 멈추는 분위기고 대신에 그동안에 좀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업종들은 구조조정을 또 열심히 하고 네.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비용을 막 줄이다 보니까 나름 되게 좀 견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이슈만 좀 잠잠해지면은 오히려 오미크론 피해 업종들에서 약간은 더 조금 더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 2년 동안 각국별로 제가 이제 수요가 어쨌든 코로나 터지고 완전히 이제 디지털 쪽으로 비대면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지난 2년 동안 거의 모든 국가들의 그 투자와 공급이 다 디지털 쪽,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그렇죠. 그다음에 테크 쪽만 늘고 뭐 예를 들면 일반 제조업,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자동차나 조선 해운과 같은 운송 장비 이런 쪽은 다 지금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 있어서 생각보다 그쪽 게 지금 공급이 없는 상태라 저는 그쪽은 오미크론 이슈, 코로나 이슈만 좀 진정이 되면은 오히려 그쪽에 조금 더 투자가 가면서 그쪽에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빅테크, 그러니까 테크 기업은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이 좋긴 하지만 그 빅테크 기업들 내에서는 이제는 좀 차별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코로나 피해 업종에서 의외의 서프라이즈가 피해 업종 리오프닝. 예, 리오프닝 관련 리오프닝. 쪽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거 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여러 그러니까 특히 지금 미국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의외로 또 뭐 라스베가스 샌더스 같은 이런 유흥주들은 예. 엔터테인먼트 그 카지노 주들은 라스베가스 샌즈 예 YTD로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한 10% 이상 올라 있습니다. 올해 한 달 동안 네. 네. 생각보다 주가가 안 빠져요. 오미크론 지금 물론 꺾이고 있는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 보면 주가가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서 있거든요. 어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코로나 수준 뭐까지 떨어지는 업체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코로나 터지고 뭐 백신 나온다 해가지고 막 올랐다가 그 다음에 거의 한 1년 넘게 서 있는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런 업종들에서 상대적으로 좀 기회가 있고 지금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종들은 잘 견디더라.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데까지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저도 허재환 의원의 말씀 중에 동의하는 게 리오프닝 주식 있잖아요. 그게 뭐 대부분 여행, 항공 뭐 크루즈 네. 그죠? 물론 리테일 뭐 백화점 이런 건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카지노 이렇게 보잖아요. 그 중에 카지노가 제일 유망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더 자극적인 중독성에 네. 몰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냥 자연을 즐기고 이런 게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네. 그리고 일단 항공주는 약점이 그렇죠 좀 나라 대 나라로 네, 어떤 맞아요. 트랜잭션은 그죠? 제가 볼 때 그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제한적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국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 들어올 수 있다. 그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건데 네.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 안에서의 무언가. 그죠? 그 항공주는 사실은 그런 회사도 있죠. 사우스 웨스트 네. 뭐 그런 데 있어도 사실 뭐 대형 항공사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돈을 네. 벌어야 되는데 그거 좀 안 될 거. 아, 크루즈는 조금 찝찝하잖아요. 크루즈는 좀 못 내리면 어떻게? 리스크가 있죠. 2년 전처럼 네. 야 거기 있어.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네. 아마 제일 만만한 게 네.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카지노 같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뭐 참고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코로나 터지고 작년 하반기까지는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리오프닝과 관련된 산업의 물가가 계속 빠졌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부터 좀 바뀐 게 그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 물가는 그러니까 항공 요금은 네. 안 올라요. 네. 근데
숙박 요금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 여행 때문에 네. 숙박 요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10% 이상 더 다 높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또 적응을 하고 뭔가 또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가진 않지만 그 내에서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죠. 사람들의 수요가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10시가 이제 넘어가니까 허재환 이사님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라이브에 가끔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짚어보고 또 너무 이 단기적인 시황보다는 좀 길게 보는 그런 뷰를 우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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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 만나봤고요. 오늘은 장우석 부사장이 사실 설 명절까지 좀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한 연구위원과 개장 전 시황 가지고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네.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